이 기프티드 앤 탤런티드 프로그램이 GT 클래스라고 하죠. GT GT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죠. 이거 들어가려고 과외하는 애들 많아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지금은 뉴욕 뉴욕 미니. 미. 자, 이제 영재 교육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게 뉴욕시에 가장 사실은 한 2018년, 19년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이게 기프티드 앤 탤런티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뉴욕시에 있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카운티별로 또 뭐, 그 디스트릭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뉴욕시는 시 전체적으로 이 기프티드 앤 탤런티드 프로그램이 GT 클래스라고 하죠. GT GT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엘리멘터리 스쿨 들어갈 때 이제 그 전에 프리스쿨 아이들이 뭐 시험을 봐서 네, 들어가죠. 킨더가든부터 있어요. 킨더가든부터 킨더가든부터. 있으니까 프리스쿨 아이들이 이제 보통 시험을 봐서 어떤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약간 IQ 시험 같으면서도요. 그런 시험이에요. 뭐 아, 산수 문제를 푼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이제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맞추고 하겠죠. 뭐 이런 거뭐 연관성 찾고 이런 건데 그쵸. 이거 들어가려고 과외하는 애들 많아요. 아, 심지어 네. 과외까지. 프리케이 애들. 왜냐면 이거는 GT 클래스는 한번 들어가면요. 킨더가든부터 중학교 때까지 쭉 가거든요. 아, 중학교까지 해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아이들 그 기프티드 클래스 아닌 애들보다 더 수업을 좀 앞서서 그렇죠. 하는 숙제가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그동안 그래서 시험을 보면 주로 백인 아이들과 이 아시안 아이들이 많이 뽑혔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를 이루다 보니까 뉴욕시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이게 인종 면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차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아시안 학부모들은 이게 역차별이다. 아이 우리 아이들이 당당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걸 그래서 이제 뭐 인종별로 이제 퍼센티를 주겠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 계속 뜨거운 이슈였는데 뉴욕시에서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앤다, 만다 이제 학부모도 굉장히 항의 많이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없애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 9월, 올해 9월이면 아마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모든 인종들이 뭐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시행하겠다. 이제 이게 거의 그렇게 결정이 난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올해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4월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9월부터 바뀌겠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이 시험도 안 치르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도 이제 없어지고요. 그 대신 어떻게 뽑느냐, 올해. 그 프리스쿨 선생님이 아이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아이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요. 그래서 2,500명. 뉴욕시에서 총 2,500명을 항상 해마다 뽑는데, 2,500명을 뽑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발표가 되고, 시험을 안 치르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해서 아이들을 갖다 시험 보게 하는 상황들도 좀 위험하다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하는 과정들도 쉽지 않고 해서 이제 시험이 없는 걸로 됐고, 그 대신 이제 프리스쿨 선생님이 추천을 받을 건데, 이제 좀 많이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럼 프리스님이 추천을 할 것이냐. 우리 아이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3월 8일까지예요. 네. 3월 8일까지 내 아이가 다니는 프리스쿨의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영재교육 프로그램 들어갈 겁니다라고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의사를 밝힌 아이들 중에 선별해서 추천서를 써줄 아이들을 선별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쿨을 안 다니는 아이들. 우수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안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리스쿨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3월 8일에까지 의사를 밝히면 선생님은 5월 중순부터 이제 제가 이런 아이, 요 아이들을 추천합니다라고 이제 통보가 그 부모들에게 가요.
그래서 5월 중순까지 해야 되면 그 추천하는 아이들을 이제 그 뉴욕시에서 보고 7월에 거기서 이제 랜덤리 이제 뽑는 거예요. 그건 기준 없이. 그래서 그 중에서 2,500명을 저는 뽑겠다. 여기서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아이들 다 영재 클래스에 보냈고 아, 그래요. 학부모 회장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줄 이야기가 많은데 네. 일단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일부분에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영재 프로그램 GT 클래스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너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 프리케이에서 선생님이 조금 애들이 좀 쟤는 좀 빨리 픽업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언지를 줘요. 너의 아이는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아이를 아너클럽에 갈 수 있게끔 뭐 추천을 해주겠다. 아니면 너 들어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네. 그러면 사실 이 GT 클래스는 학군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길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게 GT 클래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학교에 들어가 있죠. 지금 사실 불필요한 곳에. 그렇죠. GT 클래스 있죠. 아너 클래스 있죠. 그러면 너무나 그럴 수도 이게 있겠네요.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제가 아까 과외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로 영재성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잘 따라가 주면 좋은데 시험 운이 있는 애들. 그렇겠네요. 과외를 해서 이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쫓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니까 아마 뉴욕시에서도 좀 뭔가 이거를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거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거는 조금 불공정할 수도 있죠. 뭐 선생님 추천한 아이들 중에서 추첨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있죠. 선생님이 추천을 했는데 왜 저 아이는 추천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됐을까? 그렇죠. 이런 항의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숙제를 해온 거라든지 뭐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올해 한 해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9월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시험 대신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9월부터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게 어떤 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고. 근데 사실 중학교 가면요 다 비슷해요. GT 클래스건 그렇죠? 아니건. 예,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그냥 일반 클래스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원래 시골 지역들 있잖아요. 이게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플러스 앤 콘스가 있어요. 항상 반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못 사귀는 부작용도 있어요. 약간 그런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이제 한 클래스만 가니까 응집력이 강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는 점 아시고 프리스쿨 다니는 아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유념하셔서 시험 아니고 선생님 추천으로 입원해는 된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